한발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아마 공개된 이후에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탄핵 청원이 지금 80만에 가깝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80만 넘었죠. 넘었죠?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탄핵 그게 청원이 발의된 게 20일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탄핵을 그동안 뭐 몇 분들이 얘기했죠.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심하던 단어였죠. 탄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조심스럽죠. 예. 그건 야권이나 여권이나 예. 마찬가지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여권의 그 전당대회에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2017 어겐 하면서 그러니까요. 탄핵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기 시작해요. 탄핵을 막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청문회 그 이제 청문회 때문에 민심이 좀 들끓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 예. 고유튜브의 망언을 대통령이 경도된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저도 전 의원으로서 예. 탄핵 그 청원에 사인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 발언을 듣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날 42만째쯤 했습니다. 아, 그래, 가가지고 하셨군요. 했습니다. 지금 뭐 3시간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기다렸어더라도 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냥 국회에서 그 정도를 소화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하루에 한 12만에서 14만 사이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 네. 아, 그 정도도 못한다고. 지금 뭐 서버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 이런 네. 이 정도가 몰릴지를 모르고 서버가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진즉 저기 100만 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있거든요. 기다리다가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또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예.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아마 100만은 뭐 당연히 넘을 거고요. 예. 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 가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또 국민의힘 쪽이었나요? 민주당원들 뭐 한 250만 되니까 그분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 했는데 처음에 불이 안 붙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불이 안 붙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이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인식, 발언 이런 부분인데 국회에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 특히 유가족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 뭐 여러 가지 평소에도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도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제가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네. 한 가지가 뭐냐면 뭡니까? 이태원 유가족의 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네네네네네. 거. 이건 지난번에 일주기 됐을 때도 예장교회에 가서 대통령과 측근들만 가가지고 맞습니다. 예배를 받았거든요. 아니, 저건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저도 요번에 너무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불쾌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가 아직까지도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저 뒤에 이유가 있어서 그 불순한 의도 때문에 생긴 거가 유가족이 조금 더 관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거 연결되어 있네. 아닌가. 연결점이 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는 아이가 그러니까 며칠 지나도록 이게 예. 가슴이 잘 가라앉질 않아요. 하하 참.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 가슴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도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은 이태원의 그 할로윈 축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모르셨다는 게 또 이상하고 아니 동남아 레스토랑 몇 개 있다? 술집 몇 개 있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태원이 서울의 손꼽는 명소고 이태원 할로윈 페스티벌이 최고의 축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 모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서울시장도 노심초사하고 항상 그랬는데
뭐 작년에는 저기 아예 신경을 안 써서 생겼던 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심한 거죠. 자, 또 박홍근 전 원내대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 제가 예, 재작년이죠. 20년이니까요. 자, 메모도 좀 문제가 되는데 메모가 결국은 김진표 전 의장 발언을 좀 입증해주는 그 회고록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박홍근 전 원내대표 예. 오늘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쭉 확인을 하시는 내용이 네. 그날 이제 들었던 내용을 딱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날 그 워딩을 했기 때문에 그거 수정한 그 기록도 없습니다. 딱 그날입니다. 2020년. 그날 내용도 수정한 그날입니다. 기록을 예. 딱 그걸 가지고서는 예. 태블릿 PC에다가 저장해놓고 저장해놨다고 예. 그러는데 그거 내용이 아니 거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모였냐? 예. 거기에 좌파 방송 KBS, MBC, 예. JTBC가 거기서 저기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했다. 그다음에 일부 좌파 불순 세력들이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게 했다. 아. 거기다가 용인, 야 용기 죄송합니다. 용산의 이민재 저기 소장이 그 왜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사람을 능력 없는 아. 사람을 거기다 소장을 했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놓는데, 근데요 이게요.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만이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증언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또 있습니까? 정관용 앵커 그 KBS 진행했던 지사본. 네.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주말 프로. KBS 시사본부에서 주말 예.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예. 거기서 이틀 연속 이걸 증언하셨어요. 저도 어허.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오호, 예. 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예. 쓰는 것 때문에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그때 그 당연히 회고록 초고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초고를 보면서 그 대목이 자기도 보기에 너무 이상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해 줬을 때 똑같은 내용을 들었다. 이러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이것도 문제지만 더 거기다가 문제... 이제 대통령이 예. 아, 이게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예. 아니 그냥 왜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내가 얘기한 거는 이건데 예. 이거를 잘못 들은 거라고 하든가 예. 아니 내 생각은 원래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게 전달 잘못됐다 전달, 네.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실관계 다르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아는 평소에 대통령의 언행을 봤을 때 이게 진실일 것이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게 이게 비극이죠. 비극이다. 네.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진수희 전 장관입니다. 네. 진수희 전 장관이 당시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장관 경질하라고 지금 보고서 올리니까 대통령이 격려했다. 그 부분 얘기를 해가. 근데 나중에 경질된 사람은 김용태 네. 연구원장이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그쪽 내부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니까 제가 뭐라고 네. 안 걸고 저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네, 네, 네. 근데 사실관계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있더라고. 김용태 의원이 네. 뭐 몇 달 있다가 관둔 거더라고요. 예, 그때는 아니고 바로 그 이후에. 아니니까. 근데 예. 이제 그게 일종의 또 방아쇠를 당겼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요 이렇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그렇죠. 있던 생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에서도 아니면 국회의장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아직도 아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도 행안부 장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럼에도 지금 김진표 의장이 아마 자기 의도하고 좀 다르게 지금 너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기요. 김진표 예. 국회의장님께서는 예. 뭐 당신의 정치 인생 마지막으로 예. 국민들께 진실의 단초를 하나 선사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당시에 그 얘기를 안 했느냐.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것도 예. 충언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정상이고요. 다만 회고록에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아주 짧은 문장, 예. 문장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장이 굉장히 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건 확실한데 그런 거는 회고록이니까 기록에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자, 뭐, 김진표 의장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당권 후보인데 이 해고록 정치적 인간적 폐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지금 전당대회에서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표현이 좀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원희룡 후보는 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내가 가드독이라고 나는 사냥개도 될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저는 폐륜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원희룡 후보의 좀 과격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본인이 친일 후보라고 보여주려고 더 그러는 그런 겁니까? 거죠. 뭐 당연하게 아. 그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지킬 사람은 마드독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네. 한동훈 후보는 지금 SNS 특히 인스타그램 열고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 이게 공교로운지는 몰라도 이태원에서 찍은 사진을 본인이 지금 올렸습니다. 첫 사진이 그거거든요. 어느 사진이요? 지금 저희가 준비했는지는 아, 그 모르겠는데. 여배우하고 같이 있는 네네네. 사진이요? 아, 틸다 스윈튼하고 같이 있는 사진. 네. 이거는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이태원 관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은 이태원 모르지만 저는 이태원 압니다. 아. 이태원에 가면은 야. 이렇게 유명한 거리에 가면은 틸다 스윈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배우도 만날 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의도된 사진입니까, 그러면? 아, 모르죠. 아, 모르지만, 모르지만 저희가 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이태원, 만약 저라면 네. 틸다 스윈튼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는 싶었을지 모르지만 이태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저 같으면 안 올렸을 네. 거예요.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인데. 네네, 바로 저게 이태원에서 찍은 예. 사진. 이태원이면 저희가? 틸다 스윈튼하고. 예. 네, 이태원 유명한 배우가 찍긴 찍었는데. 아니, 제가 이태원하고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라고 한 건데. 야, 어떻게 게시물 두 개에 팔로워가 2,344밖에 안 되냐? 아유, 예. 좀 게시했으니까, 이제 게시했으니까. 뭐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한동훈 지금 후보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세 명의 다른 후보자가 맹렬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게 당권 도전하는 게 한동훈 지금 위원장, 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겁니까? 또 아니, 대권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본인 목표가 있을 건데 아니 선명하게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어쩔지 네. 모르지만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뭐 사실 일반 시민들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원희룡이 유리하고 잘하면 나경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 뭐 그리고 한동훈이 과연 한동훈 제가 보기에는 그 과반 넘기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을 지금 때리는 것도 과도하지만 한동훈 후보의 맷집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멘탈이 예. 정치권에서 있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하. 맷집이 워낙 약해서 원희룡은요. 예. 갈고 닦은 공격수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예 체면 몰수하고 네. 사냥개 역할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물릴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한테 한동 후보가 물릴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럴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만약 초반전에서 과반을 못 얻는다 그러면은 저기 결선 투표에서는 뭐 당연히 한 군데로 쏠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다음 주일이면 토론회 할 텐데 그렇죠? 토론회 하는 거를 볼 때까지는 아~ 저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하여튼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토론회 하면 뭔가 실력도 드러날 거고 네. 한동훈 후보의 토론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없죠. 답변 예전 답변도 많이 못 봤어요. 대정부 질문 답변 그냥 엉뚱한 답변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 특히 원희룡, 나경원 윤석열까지, 야, 볼만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으면서 네. 저는 그냥 제가 야권의 정치인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은 저는요 네. 왜 국힘 쪽에서는 이 말 배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네. 유승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네. 그것도 막 싸늘하게.
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배신이라는 말을 맞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네. 배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배신이라는 말 쓰는 게 바로 독재 권력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 배신이고 거기다가 원희룡 제가 후보님께 제가 얘기 드립니다. 부인께서 심리학자니까 아마 잘 아, 심리학자신가 정신분석인가 가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성격 장애 유형 중에요. 제일 첫 번째가 편집증입니다. 아. 망상장애가 있는데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이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배신당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야. 그리고 딴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저기 하면 배신이라고 공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게 혹시 국힘 전체가 이 망상장애에 걸려있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을지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배신자라. 왜 배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군다나 원희룡 후보는 그렇게 만약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예전에 박근혜 후보 배신하고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에도 네. 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아주 그 내부 총질이라는 말 쓰고 배신이라는 말 쓰고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네. 그 왕조 시대에 용모 뒤집어 씌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논리다. 저는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아 정말 저기 하수의 하수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세 사람이 연대할 가능성 있습니까?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저기로 가면요. 아 저기 결선으로 가면. 결선으로 가면은. 가면? 결선으로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결선. 아니 그리고 저는 네. 뭐 나경원 후보는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 그 얘기 있는 거 아세요?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한편에서 시나리오가 아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아하.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별의별 일이 왜냐하면 확실한 친윤 후보로 지금 찍혀 있는 사람은 원희룡이거든요. 원희룡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가면 그게 왜냐하면 오히려 더 파워풀해지겠다 그러면 본선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전당대회 이제 치러집니다. 네. 좀 얘기 나눠보면 이재명 단독 출마 얘기 나오다가 김두관 전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후보가 나오는 네. 거는 굉장히 특히 원외에서 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네. 김두관 후보는 특히 지난번에 대권에서도 같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상에서 좋고 다음에 또 도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딴 거 어떤 거보다 본인의 가치관을 네. 피력을 하는 거거든요. 아,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자기 비전을 보여주는 예, 예, 거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꿈꾼다면 당연히 하겠는데 저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 꿈꾼다면 예. 저는 당연히 나가겠는데 나와서 나의 정치적 어떤 뜻이라든지 밝히는 것도 방법인 거잖아요. 아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세상에 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차직하면은 비상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가능성이 더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네. 박수 쳐드립니다. 김두관 네. 후보님. 꼭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임시국회가 이제 4일, 7월 4일까지, 목요일까지 하고요. 지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새삼의 특검법. 방송 3법,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이걸 임시해서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될 몫이 거고요. 큰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히 될 거고요. 일단은 네. 오늘 이번 주일이 정말 빅 이벤트인데 네. 오늘은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 국회 운영위 때문에 어저께 이제 전당대회, 네. 예. 정당대회 해가지고 이제 국힘과 총리실과 대통령실 다 모여가지고. 민주당을 많이 공격을 하고 네. 국회를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거기에서 아마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미국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내일이 지금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최상병 특검은 이미 법사위가 통과됐기 네. 때문에 방통위원장 그 탄핵까지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명히 지나갈 분명히 것이다. 분명히 다 가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러면 네. 방통위원장 얘기부터 탄핵을 올리면 지난번 네.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네. 또 사퇴 방법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죠. 아하. 그건 뭐 그렇게 하겠죠. 예, 만약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죠. 예. 만약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탄핵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업무정지. 업무가 정지가 예. 돼서 그거 하는 동안에는 방통위가 여러 가지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만 방통위원장을 새로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시간이 걸리려니와 지금 한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두 명 네.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지금 다들 국민들도 알게 되셨는데 야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앉아가지고 의결하는 게 이게 꼴이 뭡니까? 네. 그거야말로 독재입니다. 그거야말로 이거는 전 합의기구가 네. 자기네들끼리 둘만 모여가지고 한다라는 게 셋만 돼도 몰라. 예전에 셋만 할 때도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네. 말이 안 되는 단 거죠. 둘이 그것도 네. 대통령 추천위원 단 둘이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서 한다. 챔피언죠. 오늘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자 최상배 특검법이나 방송3법 아마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는 무난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위에 제2호구권 대통령 거부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는 그동안에 탄핵 청원은 예. 100만을 돌파할 거고요. 아, 돌파할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기 국민의힘의 예. 전당대회는 더 뜨거워질 거고요.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 지금 특검을 조건부로 받겠다고 하는 네. 한동훈 후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야. 이것도 달라질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름 동안에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름 동안 거부하고 이게 되게 7월 28일, 그러니까 7월 21일 날 네. 전당대회니까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거부하게 될 때 그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의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죠. 상당히 정치가 이게 생물이라는 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후보로 나가면서 만약 당대표가 되면 네.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허...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네. 한동훈 후보님 이럴 때 딴 거 네. 없습니다. 네. 토론회 하루 전날 네. 한동훈 특검 발의하십시오. 10명 해가지고 아, 본인 특검법? 특검법 아~ 발의해가지고 발의해서 이거 정확하게 이쪽으로 나가야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지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자기 특검법 말만 하지 말고 시간 끌기로 보이니까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서는 발의해버려라. 발의해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거든 어떤 거든 네. 확실하게 아니면 내가 반유로 시키든 예. 확실하게 노선이 돼야지 그래야지 전당대회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도 맨날 이러고 저러고 예. 이러고 저거 말이 바뀌고 예. 뭐 이제는 2조 심판이 아니라 예. 이재명과 뭐 조국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설득당할 뭐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예.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예. 자꾸 바꾸지 말고 예. 본인의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무슨 전략이요? 전략 뭐 지금 상황에 민주당은 국회를 지금 계속해서 민주적으로 네.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합리적으로 이끌어서 계속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하면서 국민들이 네. 점점점 진실에 좀 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하되 다만 지금 이제 자꾸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그렇죠. 정청래 위원장이나 뭐 너무 지나친 뭐 김현 의원도 지금 뭐 김현 의원도 뭐 갑질로 걸고 예, 막 그러는데 예. 그거는 뭐 여론을 저쪽에서 언론을 갖고 이 보수 언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프레임인데 네. 그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면서 아하.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정청래 위원장 그다음에 그 김현 간사 최민희 또 최민희 위원장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른바 매너에서는 조금 더 우아하게 네. 우리 박지훈 네. 박지훈 우리 앵커처럼 네. 이렇게 조금 많이 웃으면서 국민들한테 네. 이러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이 잘 안 나온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를 조금 잘해야지만 조금 더 공격을 덜 당할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네. 저쪽이 워낙 사면초가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궁지에 모는 거는 보이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끔한 일침 마지막에 네.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